그래서 지호가 15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심했습니다. 자, 먼저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you 하면 되겠죠.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하면 네가 어디 있는지 물을 때 쓰는 건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너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된다? Where are you? 나. 오케이. 그럼 where의 뜻은 어디에? Are you는 are의 뜻은 뭐야? Are. 얘도 어디에고 얘도 어디에요? 어디입니까? 오케이, 알또 설명할게요. 알 무슨 동사고? 뜻은 바다야? 다 까먹었죠 또. 이다,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또 비동사는 R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었어요. is 또 네? is은 그것이죠. 동사가 아니고 이건 이름씨고요. 오케이, 그래서 am, is, are가 있는데 얘들이 이다,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where의 뜻은 뭐고? 왜요? 어디에고 어디 are는 원래 이다 있다 이런 뜻인데 지금은 묻는 문장이죠. 그러면 이니 아니면 있니 일 텐데 여기서는 어디에 이니야 어디에 있니야 그래서 이 뜻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you are는 묻지 않는 문장이고 you are를 뭐로 바꾸면 are you로 바꾸면 묻는 문장이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디 있니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한다?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where are you라고 Where are you? 했더니 나는 부엌에 있어. I'm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래서 저는 부엌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되겠다. I'm in the kitchen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의 줄임말이고 그래서 얘는 얘하고 똑같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둘다왜 똑같죠? 둘다 비동사고 I의 뜻은 나는 이고 M은 이다 아니면 있다인데 여기서는 in the kitchen의 뜻이 뭐예요? 부엌에죠. 부엌에 in the kitchen이 부엌 안에 라는 뜻이니까 부엌 안에 이다야 부엌 안에 있다야. 오케이. 그래서 are you? I am? 이라고 붙죠. are you? I am?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kitchen. 어디에? 부엌에. Where in the kitchen? 맞습니까? 그래서 난 부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m in the kitchen. 어딨니?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래서 이번에는 I'm I am bedroom. 나는 화장실이다. I am bedroom. I am bedroom. I am 화장실은 bedroom이 아니고 bathroom이죠. 그리고 I am bathroom 이러면 이거는 나는 화장실이다 이 뜻이죠. I am bathroom. 나는 화장실. 이거 번역기 돌려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나는 사람이 아니고 화장실. I am bathroom. 나는 화장실입니다. 너 어딨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고 화장실이야 이러면 돼? 응? I am bathroom이 아니고 뭐예요? I'm in the bathroom 해야지. 나는 있다가 돼줘. 이래야지. 나는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In the bathroom 화장실 안에.
예? I am bathroom 하면 나 화장실이다 라니까? 어? Who are you? I'm bathroom. 너 누구야? 나 화장실이야. 말이 됩니까? I'm bathroom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겠다. I'm in the bathroom이라고 해야 된다고. 나는 화장실이다가 아니고 나는 화장실에 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in이 들어가야지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in the 이게 무슨 뜻이냐고? 욕실에 있어. 아니 욕실에. 욕실에죠. 욕실에 화장실에. 이게 없으면 나는 화장실이다라니까. 번역기 돌리면 나는 화장실입니다. 이거죠. 화장실에 있어요가 돼야지. 인더가 돼야지. 어디 어디 안에 어디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bathroom이 아니고 in the bathroom이라고. 어디에 화장실이야? 어디에 화장실 안에야? 어디에? 어디에라고 물었는데 화장실 이릅니까? 어디에라고 물었는데 화장실 안에라고 그럽니까? 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Are you라고 물었더니 I am이라고 대답하고 있죠. 요렇게 쌍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Where are you? 그랬더니 I am. Are you? 했더니 I am 하고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bathroom. 화장실 안에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어딨니? Where are you? 했더니 이번에는 I'm in the yard. In the yard.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단어들 오케이, 그래서 마당은 야. 뭐든가요? 그렇죠. yard죠. yard 어떻게 쓰면 돼요? yard. yard. 마당이죠. 이름씨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디에? where. where. 어떻게 쓰면 되죠? w-h-e-r.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디 가는 중이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 다음에 욕실은? Bedroom이 아니라니까? What?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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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떻게 쓰면 돼요? B-A-T-T-H 이렇게? A. 그럼 화장실 안에는 뭐였어요? 화장실 안에 I-O-O-M. 화장실 안에는 뭐였어요? I'm in the bathroom. 화장실은 bathroom이고 이거는 무엇이고요? 어디에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Where. 어디에 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데요? Where? In the bathroom 한다고요. In the bathroom. 화장실 In the bathroom. 화장실 bathroom. 화장실 안에 In the bathroom. In the bathroom. 화장실 Bed. bathroom. bedroom이라고 자꾸 그러네요. th 나오면 혀로 살짝 문다 했죠.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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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room이 아니고 bath. bath 해보세요. bath. Bath가 아니고 bath. Bath. Bath가 아니고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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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Bathroom. Bathroom.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May I go to the bathroom? May I go to the bathroom? 오케이. 침실은 bedroom. Bedroom. 어떻게 쓰면 될까요? P-E-T-R-O-O-M. room이 방이란 뜻이에요. 방. 방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1인용 침실에 1인용 침대를 갖고 있어요. She has a single bed in her bedroom. She has a single bed in her bedroom. 오케이. 그 다음에 주방은? Kitchen. 어떻게 쓰면 될까요? K-I-T. 얘가 키죠. 키. 키. 그 다음? K-C-A. 얘가 취입니다. 취. 예. 키, 취. 그 다음? Kitchen. 하면 부엌이죠. Kitchen. 오케이. 네, 닭은 뭐예요, 닭은? Chicken. 치킨이죠. 그니까, 키친하고 치킨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여자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The woman is cooking in the kitchen. 아주 잘 읽었고요. 거실은? Living room. Living room. 어떻게 쓰면 될까요? I-V-I-N-G. R-I-N. 이렇게? 어디 갑니까? R-O-O-N. 오케이. 틀렸고요. Living room이 아니고, living room이죠. Living room. Living room이 아니고, living room. 그래서 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He is watching TV in the living room. 고맙습니다.